오늘은 SPL-80 전원회로 키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을 마치고 나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좌측으로는 30V의 파워 서플라이 출력을 입력으로 하게 되고요. 이 장치의 출력은 DC 약 290V부터 350V까지 가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C 220V 대신에 집에서 조금 안전하게 그런 높은 전압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제작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위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작하셔야 되는 부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조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립하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커넥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비료용 단자대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이쪽에 끼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끼워서 입력과 출력 커넥터로 실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뒷부품들을 실장할 때는 크게 주의사항은 없고요. PCB 기판에 이 부품들이 정확히 딱 들어가게끔 실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이 다 납땜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조립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납땜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 사용되는 커넥터나 전액 캐파시터 그리고 MOSFET 이런 친구들은 부품을 실장하실 때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맞춰서 실장하지 않으시면은 전원을 인가하실 때 바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시고 부품을 실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품이 바로 이 트랜스포머인데요.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1번 방향을 맞춰서 실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판을 보시면 이쪽에 흰 색깔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1번 방향입니다. 트랜스포머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한쪽이 살짝 꺾여 있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쪽이 1번입니다. 반대편에는 그런 식으로 꺾여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꺾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이 1번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맞춰서 트랜스포머를 실장해 주세요. 양쪽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안 맞아도 트랜스포머는 아마 잘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향을 반대로 해서 실장을 하면은 정확히 작동하지 않는 거는 물론이고요. 나중에 트랜스포머를 뺐다가 다시 실장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립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방향을 맞춰서 정확하게 실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땜을 하는 과정은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이 전압계와 방열을 위한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작을 하실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이 전압계부터 먼저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전압계를 고정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있는 이 서포트와 나사를 먼저 체결하겠습니다. 자, 서포트는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습니다. 긴 거는 PCB의 4개 모서리 부분에 고정을 해주세요. 네, 서포트가 아래로 향하게끔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모서리에 서포트를 고정해 주셨으면은 그 다음은 전압계를 먼저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 전원선은 맨 처음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전압 표시가 위에 오게끔 해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실 때는 얘가 꽉 낄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을 먼저 넣으시고 나머지 방향을 약간 힘을 줘서 고정을 해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방향을 힘을 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딱 들어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PCB를 뒤집어서 몇 가지 작업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선은 이 전압계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주는 와이어입니다. 얘는 이 기판의 오른쪽 상단 이쪽을 보시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표기가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극성에 맞게끔 납땜을 해주세요. 검정색은 마이너스, 그리고 빨간색 선은 요 플러스에다가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이 전압계 모듈이 작동할 수 있게끔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주실 작업은 요세 개의 와이어를 작업해 주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만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를 여기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선들을 연결해 주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니퍼나 이제 어떤 공구를 활용해서 먼저 이 와이어의 양쪽 끝 부분들을 전부 다 피복을 벗겨 주세요. 네, 피복을 벗기실 때는 아주 많이 벗기실 필요는 없고요. 한 5에서 8mm 정도, 이제 그 정도만 벗겨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양쪽 모두를 피복을 벗겨주셨으면요. 요 선들을 요 전압계와 PCB와 연결해 주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연결하실 때이 선들은 어떤 색깔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저랑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CB에 보시면 아래서부터 COM V+A IN이라는 글씨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와 맞게끔 PCB에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 주시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검정색 선을 이용해서 컴과 연결할 거다. 그러면 한쪽 선은 컴에, 반대편은 여기 컴 부분에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정색 선부터 작업을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들부터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랑 만약에 똑같이 작업을 한다고 하시면은 컴은 이제 그라운드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컴에는 검정 색깔, 그리고 V 플러스에는 빨강 색깔, 그리고 흰 색깔 선은 요 A인 단자에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은 나머지 선들을 여기 부분들에 납땜을 해주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자, 납땜이 잘될수 있도록 여기 노출된 세 개의 선 부분들에다가 납을 조금 묻혀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PCB 기판 부분에도 납을 조금 묻혀주세요. 자, 납을 충분히 묻혀주셨으면은 여기 컴 쪽에, 그리고 빨강색 선 V 플러스는 V 플러스에, 그리고 흰색 선 A인은 A인 쪽에 납땜을 해주시면 작업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전압계를 세팅을 해주시면요. 전압계에는 30V의 전압을 공급해주는 상태에서 전압 측정과 전류 측정을 위한 선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이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자, 제작에 필요한 부품은 이제 서포트와 나사, 그리고 방열판과 방열 그리스, 그리고 펜, 노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노브부터 먼저 고정을 해줄게요. 자, 노브를 고정하시기에 앞서 이 가변 저항을 반시계 방향 끝으로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노브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여기 반시계 방향 쪽으로 향하게끔, 끝으로 향하게끔 이 상태에서 눌러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노브를 끼우신 상태에서 한번 끝까지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돌아가면은 더 이상 이제 회전을 안할 거예요. 이 상태로 고정해 주시면은 맞게 고정해 주신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열 구리스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판 같은 경우는 온도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MOSFET가 두개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발열이 나게 됩니다. 발열이 가장 심하게 날 때에는 당연히 출력을 많이 사용할 때인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발열을 할 때에는 보호 기능이 작동할 때예요. 그 보호 기능이 작동할 때 여기 있는 MOSFET들이 상당히 뜨거워지게 되는데요. 그거를 회로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멈추게끔 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MOSFET들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온도 센서가 들어갑니다. TH1 있죠? 이게 온도 센서입니다. 이 온도 센서가 이 MOSFET들의 발열 정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구리스를 깔아줄 거예요. 이쪽 부분에 구리스를 바른 다음에 위에는 방열판까지 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냐? 첫 번째로는 이 서포트를 먼저 고정을 할 겁니다. 먼저 동봉되어 있는 이 서포트와 나사를 이용을 해서 MOSFET 4개 모서리에 이 서포트를 고정을 해주세요. 자, FET의 양쪽 모서리에 이렇게 서포트를 고정해 주셨으면요. 이제 이 히트싱크를 고정해 주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 히트싱크를 이렇게 대략 올려 보면은 사이즈가 거의 알맞게 딱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방열 구리스는 제품에 같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을 귀퉁이 부분을 보시면은 뜯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쪽 부분을 뜯어주시고 여기에 구리스를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뿌려주셔야 되냐? 여기 온도 센서랑 방열판들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이 구리스를 통해서 이렇게 발라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온도 센서 그리고 FET 이렇게 FET에서 생긴 발열이 이 온도 센서로 열 전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방열 구리스를 듬뿍 발라주세요. 방열 구리스를 바르셨으면은 이 방열판을 그 위쪽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사이즈가 거의 딱 맞기 때문에 누르시면은 정확하게 딱 자기 자리에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펜 있죠? 이 펜을 고정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봉되어 있는 이 볼트들을 이용해서 펜을 이 위쪽에 체결을 해주세요. 이 PCB 같은 경우는 작동할 때두 개의 온도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동을 하다가 이 FET들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은 펜을 먼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너무 많이 뜨거워졌다. 이제 그때는 아예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펜까지 고정을 해주셨으면은 여기 커넥터에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게 되는데요. 이 선이 조금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처리를 해주실 때는요, 여기 부분을 한 번, 두번 정도 접으신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면은 제작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제작이 다 되셨으면은 이 좌측 커넥터에다가 30V를 넣으면은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건데요. 바로 한번 전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제작을 마치시고 30V의 파워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변 저항을 반시계 끝으로 돌리면은 약 290V에 가까운 전압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계 방향 끝까지 돌리면은 약 350볼트에 가까운 전압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상인데요. 만약에 어딘가 극성에 맞지 않는 부품이 있거나 납땜이 되지 않는 부품이 있다면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이제 그럴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부품이 터진다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주의해서 조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전에 몇 가지 찍어보시면서 점검을 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 그리고 사용하실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